혼자 지내게 할 순 없잖아. 결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? 나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요. 나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. 난 아이가 없는데 현대 씨는 아들까지 있잖아요. 죄송합니다 어머니. 영치한테도 미안해요. 지 과거 감쪽같이 숨기고 가정행복 전도사? 찾았어요? 기회를 놓친 건 너야. 너나 김현태나 서로 속이고 만나는 게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니? 수경이, 딴 남자 만나지? 충분해, 충분해, 충분해.